화성학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MSG가 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뭐 시리즈의 약간 키워드네요, MSG. 네. 맛소금의 약자라고들 그쵸, 보통 맛소금. 많이들 얘기하는 MSG. 네, 화성학의 MSG 두 가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네. 화성학의 MSG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네. 하나는 한식으로 따졌을 때 고추장, 뭐 소금, 이런 약간 강렬한 네네네. 그 소스들이 있어요. 다대기라던가 이런 거 그런 소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케찹이라던가 뭐 발사믹 소스라던가 양식류 그렇죠. 그런 약간 부드러운 류의 MSG를 가지고 있는 네, 화성학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냐면 세컨더리 도미넌트라고 해서 도미넌트 종류의 소스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도미넌트 종류 이외에 마이너라던가 메이저라던가 예, 그런 소스가 두 가지가 이렇게 딱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강렬한 그런 소스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세븐이 들어가는 소스. 그렇죠. 세컨더리 도미넌트. 이게 사실 코드 프로그레션에서 가장 많이 써먹는 그런 그렇죠. MSG 중에 하나죠. 뭐 간단하게 뭐 몇 가지 뭐 예를 좀 뭐 설명해 주시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1, 6, 2, 5라면 이제 꾸며주기 위한 7을 집어넣게 되겠죠. 1, 그 다음에 6, 2, 5에서 2를 꾸민다면 1, 6, 2, 5가 될 거고 6를 꾸민다면 1, 6, 2, 5가 될 거예요. 네. 네, 이런 식으로 7을 살짝 넣어서 넣어주는 거죠. 4, 3, 2, 1인데 4, 그 다음 3인데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산을 하시면 편합니다. 역산을 하시면. 그렇죠. 내가 4다음에 가야 될 게 3이다. 그러면 3을 이제 1로 생각을 했을 때 그 전 코드가 뭐가 돼야 이제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정말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진짜 꿀팁인데요. 네. 요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플랫 붙는 순서 어떻게 되죠? 플랫 붙는 순서요? 시미라레 솔도파. 그거예요. 네. 시미라레 솔도파예요. 네. 자, 라로 갈 거예요. 네네. 시 미를 하면 한다. 그렇죠. 미라죠. 네. 레로 갈 거다. 시미. 아, 그런 식으로. 네. 그게 뭐 똑같은 역산인 그렇죠. 건데 이게 더 편하겠네요. 훨씬 빠르죠. 초보자분들한테 시미라를 돌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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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게 5도 하향이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든지 네. 쓸 수 있어요. 네. 이걸 1로 봤을 때 5가 뭐냐라는 거니까 그렇죠. 네. 시미라레 솔도파를 그냥 생각하는 게 되겠네요. 네. 훨씬 네네네. 쉬워요.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세컨더리 도미넌트. 네. 뭐 나머지 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네, 리뷰해야 되니까 아, 네네네. 네. 재밌네요. 네, 오늘 이렇게 뭐 강렬한 MSG 네. 세컨더리 도미넌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맛을 한번 봤고요. 아, 이거 재밌습니다. 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호가니 네, 마호가니 모델들 A1M ARE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역시 콘서트 바디의 그렇죠. 마호가니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격은 62만 2천원 동일합니다. 104cm 전장의 트레디셔널 웨스턴 커드웨이 쉐입 솔리드 시트가스 크로스탑의 마호가니 바디 아프리칸 마호가니 3플라이 넥 그리고 로즈우드 지판 다이캐스트 크롬헤드 머신 43mm 너트 너비의 지판 공률 반지름 400mm고요 650mm 스케일 길이 시스템 66 SRT 피에조 픽업 시스템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엘릭스 나노의 8020 브론즈 라이트 스트링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똑같죠. 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고 바디가 마호가니냐 로즈우드냐 이 차인 거고 10만원 차이. 네. 탑솔이고요. 네, 탑솔입니다. 네, 적당히 적당한 탑솔이고요. 7만 원 차이고요. 과연 7만 원의 이 가격 차이만큼 사운드에 갭을 줬을지 안 줬을지가 네. 뭐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사실 똑같을 것 같아요.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무게도 비슷하겠죠? 이야, 로즈드랑 마호가니는 좀 무게가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네, 역시 112. 아까 28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네. 74 똑같아요. 네. 희한하네요. 28이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 눈치 싸움 해야 돼요. 아, 그런가요? 눈치 싸움 해야 돼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다고? 예. 네. 아, 그러게. 내가 아까 이거 로즈우드가 더 무겁죠? 지금 계속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로즈우드가 더 무거운 거 맞죠? 그렇죠. 로즈우드가 더 무겁죠. 고칠까? 아, 나 이게 진짜 좀 모르겠다. 그래. 1번에 썼던 걸 그대로 민다. 몇 대 몇? 30 이상 더 무겁게 느껴지셨군요. 네. 아, 저는 안 무거운 것 같은데?
아깝다. 아깝다. 야, 네 이렇게 쫓아왔습니다. 살짝 가볍네. 네. 아 다음 판 어떡하지? 아, 다음 판 어떡하지? 쫓아왔어. 2.25. 아 여기서 퍼펙스는 진짜 재밌었어. 아이, 2호. 네, 2.25. 야 이거 좋아. 다음 판을 퍼펙으로 이기면 돼. 이게 2.25.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쪽 괜찮은데요? 마호가니가 왜 이래? 어, 좋은데 왜 이렇게 좋아? 아니 오히려 사운드가 7만원의 갭은커녕 떨어졌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전 이게 더 좋게 느껴져요 지금. 그러니까 로즈우드보다 이게 더 좋게 느껴져요 사운드가. 네, 핑거 하겠습니다. 들을수록 좋은데? 뭐지? 너무 좋잖아. 로즈우드보다 좋은데? 너무 좋은데? 아니 원래 중가 때에서 마호가니 쓰면은 약간 목가적인 수준을 맞아요. 벗어나서 너무 시골 약간 그죠? 약간 맞아, 초가집 맞아. 같은 소리 나거든요. 뭔지 알죠? 약간 시골 그러니까 구름아에 앉아가지고 목가적인 감성보다 더 약간 너무 딥하게 들어간 게 보통 나는데 안 그러네? 되게 좋은데요? 좋은데? 픽업 사운드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뭐야 밸런스가 더 좋은데 마호가니가? 아니 안 건드린 밸런스 훨씬 좋은데요? 오 좋다. 오. 이게 훨씬 좋은데 난? 네. 훨씬 좋아요. 이 약간만 중저음 살짝 까고 들어보면 지금 안 깐 건데 이 정도 밸런스였잖아요. 어, 너무 확확 잘 먹는다. 너무 많이 깠다. 미들. 아 좋다. 좋은데요? 이거 좋아. 확실히 좋네요. 로즈우드 이게 7만 원의 갭이 아니고 같은 퀄리티도 아니고 로즈우드보다 더 잘 만든 기타라는 생각이 들어요. 뽑기가 잘 된 건가? 뽑기가 좋은데? 이거 이렇게까지 좋게 뽑기가 나올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네, 하여튼 정말 좋습니다. 핑거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야마하에서 가끔 가다가 이 오버롤 8.5 넘는 약간의 가성비 실수를 하는 모델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딱 그 짝입니다. 좋다. 좋네요. 야 이거 좋습니다. 잘 봤겠는데? 네 이거 어떤 그죠? 약간 우리가 그 네, 그 포인트를 넘어갈 만한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무협씨 네.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뭐, 안젤리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에? 안젤리나. 아, 안젤리나. 네, 네. 안젤리나. 예. 아, 뭐 한 거예요? 지금 뭐 한 거예요, 아저씨? 몰라. 네. 어, 완전히 이거 아재 그런 전 자, 듣고 오겠습니다. 예.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네. 이게 이 안젤리나가 도미 마뉴엘의 딸 이름이라고 하죠. 맞아요. 예, 그래서 네. 딸을 생각하면서 만든 곡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I've Thought of You가 첫 딸 생각하고 쓴 거고 그리고 안젤리나가 둘째 딸 때문에 쓴 곡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뭐 잘못된 정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엄청 친하고 싶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소중한 가족을 위해서 연주곡을 쓸 수 있다면 이것만큼 또 참 뮤지션으로서 낭만적인 일이 그렇죠. 있을까 싶네요. 네, 명엄 씨 언젠가 또 기회가 되시면은 좋은 곡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안젤리나 잘 듣고 왔고요. 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안주평은 433화 야마하의 CPX-1200-2 모델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좀 저희가 아재 기타라고만 얘기했었던 좀 딥한 감성의 기타가 좀 있었죠. 핑스타님, 제가 아재가 아니라 그런지 아재 감성의 기타라는 게 와닿지는 않네요. 근데 사운드가 전보라 그런지 확실히 호방한 느낌이 있습니다. 시연하실 때도 타격과 핑거링 사운드가 서로 잡아먹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네. 공격적인 외모와는 다르게 차분한 소리가 인상적이네요. 한줄평, 터져버릴까봐 조심조심 병아리를 손에 든 마동석. 네. 표현력 쩐다. 너무 웃기네요, 네, 시사님. 그리고 이게 네 그렇습니다. 뭔가 약간 다들 처음 보는 또 닉네임 하나 나왔어요. 잡았다 요놈님, 잡았다 요놈님. 네. 전부 기타의 풍성한 사운드는 맞는데 저음역의 울림이 다른 좋은 소리를 좀 잡아먹는 느낌이네요. 네, 한줄평 MT 가서 개똥벌레 치면 좋겠다. 둘이 너무 웃긴데 오늘. 와 진짜 웃긴다. 네, 킹스타님 잡았다 요놈님 두 분 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 네, 진짜. 그러니까 MT 가서 마동석이 개똥벌레를 이거 치면 버릇이야. 옆에 병아리들만 몇 마리 있고. 아 짱이다. 아 재밌네요. 네. 네. 명호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적당할 줄 알았던 것이 적당하지가 않구나. 네. 야마하의 실수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네. 점수 몇 대 몇?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 딱 그 정도 느낌이었어요. 일반 라면을 주문을 했는데 주방에서 이제 실수로 계란 넣고 치즈 넣고 떡사리까지 다 넣었는데 저 그냥 라면인데요? 아유 뭐 드세요 네, 이렇게 된 거. 약간 실수, 주방의 실수로 네 유저가 약간 이득을 본 그런 느낌.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콘서트인데요. 이제 어떤 보면 느낌으로, 알겠죠. 네. 뽑기인지 아닌지. 그렇죠. 저거 보면 이제 확실히 이게 네. 뽑기인지 아니면 마오가니가 전체적으로 다 좋은지 알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